이영주, 검은 눈. 미국 정부는 1946년부터 1958년까지 일본의 식민지였던 마셜 제도에서 67회의 원자폭탄 실험을 했습니다. 원폭 실험 아카이브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이 작업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방사선의 위험에 관한 애니메이션입니다. 이곳에서 거주하던 당시 원주민들은 방사선의 파괴력을 알지 못했습니다. 몇몇 원주민은 방사능 낙진을 눈으로 착각해 이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. 원주민에게 무덤이라고 불리는 콘크리트 돔 안에는 아직도 핵폐기물들이 묻혀 있습니다. 해수면 상승과 바닷물로 인한 부식으로 무덤에는 균열이 생겨 지금도 바다와 육지에 독성 물질을 방출하고 있습니다.